아, 사이렌 알파벳을 모으는 거구나, 이 게임이. 근데 사이렌 의 스펠링에 M이 들어가나요? 사이렌 S-I-R-E-N 아니야? M이 왜 있지? 그냥 말해본 거였다고? 하지만 그럴듯했어.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해파리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사이렌헤드 64. 64란 뜻은 정말 놀랍게도 뭔 뜻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게임 안에서 사이렌헤드가 등장하고 이 마을 주민 사람들은 그 사이렌헤드의 전설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전설을 아는 건 바로 나, 이 똑똑한 김앤팔 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이렌헤드가 진짜 있다는 그 전설을 전설? 사이렌헤드가 있다는 증거를 찾아서 그 마을 주민들을 유혹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유혹이래. 그걸 뭐라고 하지? 증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일단 사이렌헤드 사진 5장을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마을 사람들이 믿을 건가 봐요. 아니, 사이렌헤드 소리를 들었으면서 왜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그리고 저 같은 이런 약간 나대는 걸 좋아하는 주인공들이 가장 빨리 죽습니다. 알죠? 뭐야, 저 M은? 이거 왜 돌아가? 이게 뭔데? 에? 아, 이것도 모아야 되나 봐, 숫자도. 숫자를 모으면서 사진까지 찍어야 되는 거야? 사이렌헤드 사진 30장을 찍어야 된다고요? 무슨 사진 30장까지 찍어? 와, 일단 단어부터 모읍시다. 단어를 모아야지만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사람들이 안 믿으면 뭐 어쩔 건데? 자기들이 죽는 거 아니에요? 와, 사진 찍어야 돼. 자, 얘 나한테 오는데? 이거 괜찮은 거임? 6장, 7장, 8장, 14장! 어, 얘 화났어요! 14장! 16장! 17! 18! 잘 도망가야 돼. 18! 20! 21! 22! 23! 야, 다 찍은 거 아니야? 30장? 이 정도면? 좋아, 미션 클리어! 됐어,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이제 도망가! 그만 찍어도 돼! 한 장만 더? 됐어! 이제 문자 같은 것도 모아야 되는데? 일단 나가자. 여기 있는 문자는 다 모은 거 같거든요? 이 맵이 여러 개가 있나 봐. 아, 깜짝아, 왜? 아! 바로 뒤에 있었어! 야, 맵 이동해! 야, 나 죽은 거야! 나 나무에 꼈어요! 잠시만요! 응, 잠시만, 그런 거 없어. 아니, 근데 솔직히 사진이 한 장만 있어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30장이나 필요해. 됐다, 미션 클리어. 오케이, 첫 번째 미션 클리어 했고요. 됐어. 이따 다른 맵으로 가자. 나 알파벳도 찾아야 돼. 아, 저기다. 아마 여러분들이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눈이 좋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눈이 좋게 해드리죠. 미숑. 보입니까? 이게 평소에 제가 보는 화면입니다. 저기 보이세요, 사이렌헤드? 눈 아프다고요? 참으세요. 눈 아파요, 저도. 저도 눈 아프지만 공포게임 공략하기 위해서 항상 참고 있죠. 여러분들도 나의 고통을 느껴봐라. 쟤 방금 비명소리 뭐야? 마을 주민 중에 한 명이 죽은 건가? 아, 그러니까 내 말 좀 믿어달라니까. 내 얼굴을 봐봐요.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좀 뛰라고요? 죄송한데 이게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안 뛰어봐요? 이거예요. 전 이 게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시프트에 손을 떼본 적이 없습니다. 어, 알파벳. 좋았어. 알파벳 다섯 개 모으는 것도 미션인 건가? 아니면 알파벳만 모아도 엔딩인 건가? 일단 알파벳 모을게요. 좋아. 알파벳 하나 남았다. 아, 저 사이렌헤드 진짜 씨. 일로 와. 아, 사이렌의 알파벳이었다고? 아, 사이렌 알파벳을 모으는 거구나, 이 게임이. 근데 사이렌 스펠링에 M이 들어가나요? 사이렌 S-I-R-E-N 아니야? M이 왜 있지? 그냥 말해본 거였다고? 하지만 그럴듯했어. 너 잘했다. 칭찬해. 근데 왼팔이 동영상 찍고 있는데 사진을 왜 찍냐고요? 그러네? 나 동영상 찍고 있었네? 얘 멍청하냐? 하여튼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니까? 아니, 사이렌에서 증명하는 거랑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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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순간이동해, 쟤. 어, 방금 비명 질렀더니 미션 클리어 됐어요.
내 비명이 미션 조건이었나? 음성 인식되나봐. 됐다. 좋아, 미션 하나 다 깼습니다. 좋아, 알파벳만 모으면 미션 끝이야. 근데 괴물 입장에서 내가 사진을 이 각도로 찍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각도로 찍으면 굉장히 못생기게 나오긴 하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사이렌헤드가 화난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잠깐만, 너 왜 공중에 있냐? 키 큰 척 오지네? 깔창 느낌인데? 아니 왠지 아까보다 더 커 보이더라고. 얘 버그 써요 님들! 마지막으로 배터리만 채우면 미션이 클리어 되는구만. 이거 미션 클리어 되면 나한테 뭐 주나? 돈 주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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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기만 가면 돼! 여기만 가면 돼! 여기만 가면 돼! 제발 이 게임 또 하기 싫어! 재미없단 말이야. 제발 빨리. 됐다! 여기 아니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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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좋아! 미션 클리어! 미션 다 깼어요! 미션 다... 다 깼는... 다 깼... 어? 뭐야? 이거 증거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지? 차에 타보자고? 아! 그래! 차에 타는 기능이 없는데? 미션 건 사람이 먹튀한 거라고요? 빡치네. 사진을 덜 찍었던 거였어! 좋아!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차만 찾으면 돼. 이제 진짜야. 이제 진짜 나갈 수 있다고! 좋았어. 좋아, 사진 한 장 덜 찍었던 거였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제발 그만두게. 제발 제발! 아 저 진짜 진짜 제발요. 아 진짜 제발요. 진짜 이러지 마세요. 진짜 저 이 게임 그만하고 싶어요. 엔딩이야. 좋아. 딸출! 야!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느리게 가? 빨리 좀 가 빨리. 예스 예스. 컴온. 컴온.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으려고 이 짓 한 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아니 증거품을 찾아가지고 마을 주민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아니었어? 그냥 살아남을 거였으면 그냥 나갔지. 멍청아. 개빡치네. 미션 건 사람이 먹튀한 거라고요?